스파게 빈입니다. 그 아름다운 채로라는 제목의 범수 형님 40 수록곡 노래를 불렀는데, 아 이게 몇몇 부분에서 그 고음, 특히 고음 부분에서 소리가 좀 무겁게 예전에 버릇 이렇게 누르면서 내는 그런 게 나왔더라고요. 충분히 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뭔가 타이밍을 못 잡아가지고 핑계를 대자면 이거만큼은 좀 무겁지 않은 소리가 나오게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. 또 몇 개월 만에 불러보는데 조한 형님께서 발표하신 많은 좋은 노래 중에 진짜 명곡이죠. 항상 곁에 있지만 언젠가는 스쳐갈 사람, 그물 그어둔 채 그렇게 지냈어. 이런 나를 알잖아. 뭐든지 한 걸음 느린 것 가슴이 하는 말 모른 척했나 봐. 금방 울 것 같은 널 바라보며 침묵으로 너를 난 밀쳐냈었지. 알 것 같아 내 마음 조금도 미안하지 않게 어깨 들썩임까지 마음 썼던 너. 난 그런 너를 두고도 사랑이 온지 몰라서 너 떠나가는 순간도 사랑했는지 몰라서 가슴 아픔이 너 때문이란 걸 이제 알았어. 사랑이 너무 늦어서 미안해. 아 갑자기 고음 확 나오는 부분에서 플랫되고 뒤집어지네. 아. 나의 마음도 알지 못하면서 사랑을 다하는 듯 떠들었었지. 나 힘들어 너무 생각나서 또 생각 안 나서 그 한 가지 생각에 또 눈물만 나. 난 그런 너를 두고도 사랑이 온지 몰랐어. 너 떠나가는 순간도 사랑했는지 몰랐어. 가슴 아픔이 너 때문이란 걸 이제 알았어. 사랑이 너무 늦어서 미안해. 자꾸만 나를 속이며 고개 돌렸나 봐. 행복이 겁나서 날 아프게 했나 봐. 아직 날 잊지 않았지. 네 미련도 느리잖아. 또 기다리면 올 거지. 이제 내가 아플 차릴 테니까 이제 너에게 가장 좋은 사람이 되어줄게. 시작이 너보다 늦어서 너보다 더 오랫동안 너보다 많이 사랑할게. 아 스케치는 잘 못하겠고, 아 후반에 힘이 좀 빠져가지고, 아 이거 되게 후반부가 되게 어렵거든요. 그래도 몇 개월 전에 했던 것보단 나은 거예요, 이 정도면. 아 근데 이건 목에 좀 힘이 들어. 점수가 중요한가요? 아직 날 잊지 않았지. 네 미련 돈을. 이거 완전 빠사지우 투성인데. 또 기다리면 올 거지.
더 기다리면 올 거지. 여기가 어려워요. 또 기다리면 올 거지. 또 기다리면 올 거지. 이젠 내가 앞을 잘할 테니까. 이젠 너에게 가장 좋은 사. 아, 여기 지금 목이 스크랩 살짝 가래가 끼는데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. 진짜 엄청 어려운 고난이도예요. 소리를 가볍게 띄우는 걸 못하면 이 부분을 지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질러서 내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. 좋아하는 형님의 가창력은 진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겁니다. 이걸 락 발라드식으로 그 락커처럼 이거 이 가볍게 불러야 하거든요. 아직 나 아직 날 잊지 않았지. 네 미련도 내리잖아. 또 기다리면 올 거지. 이제 내. 아, 이게 혀가 들렸고 슉슉슉 하품하듯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소리를 축축축축 이렇게 뽑아내야 하는데 그걸 못했어요. 너무 어려운 노래예요, 진짜. 그래도 발전한 거야, 이 정도면. 잘한 건 아니지만 몇 개월 전에 했던 거에 비교하면은 와 진짜 어렵습니다. 한번 해보십시오. 이 후반부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, 진짜. 아, 이거 부드럽게 할 줄 알면은 진짜 발라드 막 뭐 엄청나게 막 진짜 고음 많이 들어간 그런 걸 제외하면은 다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. 다 부를 수 있다고 보고 하여튼 건강 관리 잘 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